윤석열 정부는 주거 약자 정부인가? 아니다. 약자 주거 정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좀 심하다는 이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예. 제가 옮겨온 건데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무리한 주장인지 지난 취임 6개월 이후에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 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계약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입법 폐지 검토에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반지하 대책은 뭐냐? 무이자 5천만 원 대출이 전부. 그러니까 빚내서 이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023년 예산 5조 7천억을 과감하게 감축했어요. 잘한 것도 있는데 주거급여 단가는 찔끔 인상했어요. 그리고 재해는 일상화되고 있는데 재해 취약 주택 대책은 연말에나 발표한다. 장관님, 정책은 예산인데 예산 다 확정하고 발표하면 뭐합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 특혜 정부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 약자 정부가 되려면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약자 복지의 대상이 누구냐? 종부세 대상도 있고 내 집 장만할 계획을 가진 분도 있고 180만 지역권을 비롯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있는데 어딥니까? 주거 복지 대상이. 장관님, 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닙니다. 듣고 물어보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주거 복지 대상이 어딥니까? 이 세 부리 중에. 약자 전체 대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은 여러 분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특정한 복지. 부분만 골라라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약자 복지 이야기하면서 약자가 누군지 특정도 못하고 있잖아요. 종류가 180만 다양하지요. 주거 약자가 예. 최우선 대상이 돼야 그게 약자 복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부세 부자 감세 해주고 나서 돈 없다. 이건 약자 정부가 아니죠. 약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금 똑바로 걷는 정부가 주거 약자 정부입니다. 세 번째, 이 안을 이야기하면 내 집 마련할 분들 지원하겠다, 대출 늘리겠다. 그거 필요해요. 지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주거 약자 예산을 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하셔야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주거 약자 정부가 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장관님 준비가 안 되겠어요. 그 일단 지금 5조 7천 삭감 철회하실 의사 없습니까? 뭐 지금 답변하려면 그 여러 차례 그 우리 질의 응답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삭감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자 복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국토위에서 이건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초한 이거 똑바로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씁시다. 그렇게 제안 드려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